교수님, 이게 책에서 제가 한번 가져 이렇게 온 겁니다. 보통 이제 세계관을 이야기할 때는 창조 이야기하고 타락을 이야기하고 구속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이 교수님은 완성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참 표시를 해놨는데 너무 이렇게 와닿아가지고 제가 지금 설명을 이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는 어떻게 창조하신 거예요? 네, 완전하게, 깨끗하게. 이것을 영으로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영이에요. 100% 뭐예요? 깨끗합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 사탄에 의해서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된 거예요? 타락한 거죠. 여기에 하얀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전적인 타락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타락입니다. 이거를 제가 영이라고 했으니까 이쪽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영이 죽은 거랑 마찬가지. 맞습니까? 영이 죽어서 제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영이. 이것을 바로 이 개념을 빨리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거였는데 완전한 타락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좀 이렇게 우리가 선행을 하니까 사람이 선하니까 좀 괜찮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영이 완전히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 하신 거예요? 구속하고 구원한 거예요. 그것은 또 뭐예요? 완전한 권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원이 동일하게 회복이 됐어요? 안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영이 죽었던 그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영이 원래대로 온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뭐예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 받아요. 천국 가요? 안 가요? 천국을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여러분 천국 간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는 이미 뭐한 상태예요? 온전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직 어디에서 살아요? 세상 가운데 살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아직 자꾸 붙어요? 이 어둠이 죄가 자꾸 붙으려고 해요. 잘 보십시오. 근데 제가 그림을 또 하나 그립니다. 이것이 지금 훼손됐어요? 안 됐어요? 훼손이 안 됐어요. 근데 자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네요. 이렇게 보면은 훼손이 되어 보여, 안 되어 보여? 약간 훼손되는 듯한 보이죠? 이런 사고를 하면서 산다고요.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의 사고는 이렇게 살아요. 항상 어둠에 눌려 살라고 그래. 그래서 자꾸 어둠이 커지고 이 영역이 자꾸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그러지 않은데. 내 사고가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 주님의 구원이 온전한 것이 다시 이렇게 되는 게 변한,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우리 초등학생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요. 나이 드신 분이, 어르신이 90세여도요,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온전해진다니까요. 온전해져요. 십자가에서 정말 두고 죄인이, 아니, 그동안에 죄 때문에 그렇게 죄 짓고 이제 그 너무나 낙한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판에 주님이 그런 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구원은 뭐예요?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이 육과 영과 혼막 섞어서 보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영적인 영역에서 볼 때는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이 상태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 상태 그대로인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 이게 그대로인 거예요. 이 완성은 뭐냐? 이 땅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심판이 다 끝나고의 천국의 모습입니다. 똑같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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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여러분들이 훼손된다는 느낌을 자꾸 갖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악한 것이 죄악, 이 세상,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이 마음을, 이 그림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상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십니다. 여러분, 이말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그리고 다스리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려요? 안 다스려요? 다스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악한 마귀가 왕이 아니에요. 왕 노릇하고 있는데 악한 마귀가 왕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아니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고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믿으셔야 됩니다. 뭐 하는 거요? 나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너가 너를 구원했으니까 네 어떻게 한번 해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속했었을 뿐만 아니라 나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자녀된 이후부터는 나를 다스려줘요, 안 다스려줘요? 다스려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줘요, 안 보호해줘요? 보호해주어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생각으로 바뀌어버려요. 생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믿음이 이렇게 바뀌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것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도대체 왜 그러겠습니까? 정말 영적인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으로. 아니, 하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것을 온전히 만들었는데 이것이 다시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건 구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거라니까요. 왜? 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이미 영이 다시 산 거예요. 그영 자체가 온전하다니까요. 그러나 단한 가지, 성숙하고 미성숙하고 이 자라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 하나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셔요. 여러분을 지키실 거예요. 보호하실 거예요. 끝까지 한번 믿어 보십시오. 스스로 이것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흙과 백처럼 정말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내가 전적으로 회복이 된 거예요.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이 구원을 받을 수 이렇게 있다니까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서 주님을 맞이하여서 천국에서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이제 완성되어서 이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이런 사고로 살고 있는지, 이런 사고로,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온전한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스스로 온전한 것을 훼손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사실은. 왜? 누가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다 하는데, 자기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주님이 그러지 않다고 생각, 주인이 그러지 않다고 생각, 그러지 않다고 말을 해도, 그거는 이제, 여러분, 히틀러나, 히틀러는 어떻겠습니까? 지도자였어요. 그 땅을 한번 정복해 보려고 그랬죠. 그 유럽 땅을 정복해 보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야, 이 열성이, 열성이 되니 장애자들 다 죽여야 되겠네. 다 죽일 생각한 거 아니에요? 영이 없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돼서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지도자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는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고요. 응? 장애이든지 아프든지 연약하든지 자기 목숨처럼 여길 수 있어야죠. 그래서 나라가 할 것을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연히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 그래야지 더 온전하게. 이게 이 땅의 악한 마귀가 이 마지막 때이 글로벌리스트들이 하는 뭐 인구 감축하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저지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자기들이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에 나타나서 하는 거 뭐예요?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면 죽이고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개념이 없어요. 왜? 영이 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겠죠. 왜? 영이 죽어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맞는 줄 알고.
나는 여러분들이 이 온전함을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거룩한 신부고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생각으로도 이렇게 가지 마시고, 삶에서도 인생에서도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어둠이 자꾸 나를 넘으려고 그래, 넘으려고 그래, 넘으려고 그래. 절대 넘기지 마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주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다. 나는 승리자이다. 주님 때문에 나는 승리자이다. 나는 이길 것이다. 나는 내 마음을 전혀 너한테 내주지 않을 것이다. 어두움의 죄에 넣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주의 보혈 아래에 있다. 나는 구원받았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어주지 마시고, 생각으로나 마음으로나 삶에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 슬퍼하는 것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힘들어하는 것도 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한테 올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세상에 줄수 없는 세상의 그 어둠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평안을 흐트리려고 하도 다 주님한테 올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좀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성령으로만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훼손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잘 지키다가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서 한번 열심히 뻗어나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기쁘게 즐겁게 영원하게 정말 그러셔야 됩니다. 이 세상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이렇게 있습니다.